조선 세조 때 사방지는 사촌 개인에 의해 매매되고 사육되던 종으로 어릴 때부터 그 어미가 여자아이의 의복을 입히고 연지와 분을 발라주고는 바느질을 가르쳤다. 그는 어미 밑에서 자라다가 어미가 병들어 죽자 내시 김연의 집에서 살게 됐는데 김연의 처는 사방지의 고모였기 때문에 오갈 데가 없던 그를 거두어 준 것이었다. 사방지의 고모는 남편이 자주 집을 비웠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느질을 하다 사방지와 함께 잠이 들었고 함께 자던 어느 날 밤 사방지가 난데없이 옷을 벗고는 김연의 처 위로 올라오는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놀라서 너는 사내 아이냐고 물었고 사방지는 저는 양성인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간음을 하게 된 두 사람은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냈으나 개운안정에 의해 김연이 처형당하면서 부인 또한 노비로 전락하고 사방지는 갈 곳이 없게 됐다. 이에 오갈 데가 없어진 사방지는 여승이 되기 위해 암자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지원이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또다시 마음이 동했다. 그는 이번에도 역시 여인인 척 위장의 지원과 함께 누워서는 몰래 옷을 벗기며 남자와 같은 행위를 했다. 그의 가늠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 뒤에 사방지는 중비의 소개로 당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순지 딸인 과부 이씨의 집을 자주 드나들며 바느질을 하게 되었다. 사방지는 이곳에서도 역시 여종들과 성관계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방지가 여장을 하고 있어 여종들이 몰랐으나 함께 자는 동안 그가 음란한 행동을 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이씨는 사방지를 방으로 불러들여서는 치마를 들어 정말로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방지는 남자와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남자의 것은 보기 드물 정도로 장대해 보였다. 이에 얼굴이 붉어진 이씨는 사방지에게 달려들어 그동안 과부로 지내온 외로운 나날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그 후로 이씨는 사방지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는 밤마다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였고 이씨의 급진한 사랑 속에 편한 나날을 보내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사원부에 접수되고 말았다. 소문은 그는 여자의 옷을 입고는 이씨는 물론 많은 여자들과 간음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사원부는 즉시 사방지를 불러들였으나 그는 하얀 피부에 가슴까지 있는 틀림없는 여자였다. 그리하여 사원부 관원들은 할 수 없이 아랫도리를 조사하였고 그 속에 있는 음낭과 음경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기다 더욱 놀라는 것은 사방지가 여자의 성기인 정동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신하들은 당장에 사방지를 처형할 것을 청하였으나 세조는 당시 명망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순지를 생각하여 그에게 대신 사방지를 처리하라고 명했다. 그리하여 이순지는 곤장 10여 대를 때리고는 사방지를 내보냈으나 이순지가 죽은 후 딸 이씨는 사방지를 다시 끌어들여 예전과 같은 생활을 했다. 그들이 함께 살자 소문은 또다시 퍼지기 시작하였고 당시 조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했다. 신하들은 사방지를 처형하라 했으나 세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이 사람은 인류가 아니다. 마땅히 나라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 외방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는 그를 먼 지방의 노비로 보내버렸다. 이렇게 해서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방지 사건은 마무리가 됐다고 한다.